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니멀 패션 디렉터 천고대드입니다. 오늘은 미니멀 현역 신발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컨텐츠 가져볼 텐데요. 그러면은 미니멀 현역 신발 컨텐츠 갑니다. 미니멀이 어떤 거예요? 미니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요. 요런 스타일을 미니멀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힌 닥터마틴 탐테 미니멀 스니커즈로 1급 현역 드립니다. 따단. 미니멀 패션으로도 되고요. 조금 캐주얼한 느낌으로도 충분히 코디가 가능하고, 심지어 닥터마틴인데 쿠션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굽있는 흰색깔 스니커즈인데 살짝 쿠션이 좋은 동글동글한 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닥터마틴 탐테 정말 좋습니다. 단, 집 버전은 싫어합니다. 집 버전은 불호. 그 다음은 아크네 트리플로 화이트인데, 솔직히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봤거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3급 현역 드립니다. 3급 현역. 왜냐면 착화감이 똥입니다. 착화감이 똥이고, 그리고 주름이 되게 잘 져요. 주름이 되게 잘 지는데, 아크네 트리플로 화이트, 트리플로 자체가 주름이 좀 안 예쁘게 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 일단 거기서 되게 마이너스고, 내구성이 되게 별로예요. 아크네 슈즈 제가 많이 사봤는데, 아크네 슈즈 솔직히 돈 까면 못해. 되게 일단 내구성이 별로고, 굽이 되게 낮아. 엄청 낮아. 내가 느끼기에는 컨버스 척 세븐틴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았었어. 굉장히 굽이 낮아서 일단 거기서 또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한때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거 신었거든, 진짜? 그랬다가 너무 그때 한번 유행을 빵 터졌던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렇게 엄청 예쁘다? 이거 진짜 짱이다 라는 느낌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금 현역이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미니멀 코디 할 때는 좋아요. 닥터마틴 집 나왔네요.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 좋아합니다. 아까 닥터마틴 그냥 집 아닌 버전은 1급 현역을 드렸지만, 요 같은 경우는 일단 컬러도 블랙이고, 미니멀이라 대해서 여러분이 살짝 얘기해드리자면은, 최소한으로 간소하는 게 미니멀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거든? 이런 지퍼가 없어야 돼. 미니멀이라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지퍼라던가 폰트라던가 이런 게 없어야 돼.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미니멀에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4급 공익들입니다. 차라리 좀 캐주얼이라던가 다른 쪽에 넣었다고 봐요. 캐주얼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나이키 제이크루 퀼샷이고요. 요것도 아니죠. 요것도 4급 공익이에요. 요것도 미니멀 신발이 아니야. 완전 캐주얼한 신발이고, 컬러링 자체가 미니멀에 어울리는 적합한 컬러링이 아니거든? 캐주얼 쪽엔 되게 예쁜 신발이긴 한데, 미니멀에는 제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예쁜 코디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캐주얼 쪽이 훨씬 맞아요. 4급 공익들입니다. 캐주얼 쪽으로 가세요. 그 다음은 라이트온 더티죠? 요거는 1급 현역, 1급 현역 드립니다.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을 때 제일 예쁜 게 띠로고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냥 구찌 로고도 그냥 괜찮고 더티도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라이트온 띠로고가 좀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질리는 감이 있긴 한데, 라이트온 더티는 무난해요. 더티 워싱이라서 새거의 느낌도 덜하고, 컬러도 베이지 컬러에다가 전체적으로 더티 워싱이 들어가서 유행이 아무리 지나도 꾸준히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1급 현역 드리고, 이런 류의 지금 어글리 슈즈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솔직히 오리지널을 따라갈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이톤이 제가 봤을 때는 어글리 슈즈 미니멀 쪽에서는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베이퍼맥스 트리플 블랙. 아,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별로라고 생각해. 이거는 테크웨어 쪽으로 입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잘 맞는 컨셉에 맞는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미니멀 쪽에는 좀 아니라고 봐요. 미니멀 쪽에는 예전에 유행을 했긴 했었어요. 뭐 슬랙스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배맥 신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도 별로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베이퍼맥스에 그렇게 그 미니멀로 코디하는 유행도 완전히 지났고,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테크웨어 쪽에 낫다고 봐. 이거는 사급 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닥터마틴 3홀인데, 제가 말한 게 괜히 말한 게 아닌 게, 닥터마틴에 들어가는 이 시그니처 스티치 디테일이 포인트로 들어가면 좋거든? 그러니까 뭐 마르니에서 나오는 스티치 더비라던가 뭔가 그런 이 스티치 디테일이 디자인 포인트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요거는 일단은 닥터마틴의 시그니처 스티치이기도 하고 조금 느낌이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 그래서 이건 실루엣도 그렇고 미니멀에 적합하지 않아요. 요거는 4급 공입니다. 미니멀에 맞는 신발이 아니야. 그 다음은 아크네 맨하탄 더티죠? 난 이거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더라. 저는 이거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라이트온 더티랑 요거 둘 중에 하나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요거 살 것 같아. 전 요게 더 마음에 들어. 개인적인 이거는 의견이니까 이건 1급 현역 드립니다. 좀 살짝 트렌디한 미니멀 슈즈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쪽으로도 신을 수 있어요. 막 스트릿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그 다음은 마르젤라 체인 로퍼인데 요거는 전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코디하게 따라서 1급 현역도 될 수 있다고 봐. 요거는 미니멀 쪽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 제가 개인적으로 로퍼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로퍼 디자인입니다. 요거는 1급 현역들입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1급 현역 맞아요. 마르젤라 페인트 삭스 러너. 요거는 좀 애매해. 엄청 예쁘진 않아. 이건 엄청 예쁘거든? 이런 건 진짜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해서 1급 줄만큼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려고 막 추천하고 싶은데 이건 제가 있기도 해요. 근데 막 엄청나게 개 예쁘진 않아. 뭐 러너 슈즈를 좋아하는데 뭔가 이런 발렌시아가 류에 이런 러너 너무 많잖아요. 뭐 리복에도 나오고 발렌시아가도 나오고 이런저런 브랜드 다 나와서 포인트가 들어간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좋지만 미니멀 1키어까지는 아니야. 이거는 개인적으로 미니멀 코디 쪽에서는 2급 드립니다. 1급까지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할지 같죠? 시그니처이긴 한데 삭스러너 하면은 발렌시아가 싹스러하긴 한데 솔직히 조금 유행이 너무 많이 했었어요. 너무 많이 하고 너무너무 그런 게 있어서 1티어까지는 아니고요. 이것도 디자인이라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온 것도 제가 실제로 봤는데 인정하고 그러긴 하지만 너무 흔하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오래 받고 그래서 1급을 주긴 좀 힘들 것 같고 2급 현역 드립니다. 나이키 코트 로얄. 그냥 굉장히 무난한 흰색 스니커즈죠? 요런 그냥 흰색 스니커즈면은 오렌 컬러의 스니커즈면 그냥 무난빵으로 3급 이상 간다고 보면 돼. 근데 요거는 좀 생긴 거 자체가 쉐입이 좀 별로거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잘 신어도 힘들 것 같아. 생긴 거라던가 그런 게 안 예쁜 신 스니커즈라고 생각해서 요거는 개인적으로 3급 현역 드립니다. 신으면 신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에이지 스니커즈죠? 요거는 이런 식으로 흰 색깔 이렇게 들어간 건데 검인보다는 흰 컬러가 낫다고 보거든? 요것도 근데 미니멀에 신어도 되긴 해. 근데 저는 흰 컬러가 더 미니멀에 좋다고 생각해요. 요거는 2급 현역? 2급 현역인데 진짜 1급은 흰이 훨씬 예뻐. 이건 전 흰이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르꼬크 터보 맥시입니다. 아 요것도 근데 미니멀 쪽에 좀 그걸 운동화 러너 쪽으로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없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로고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까 이 구찌 로고가 없는 게 왜 1급이었는지 알겠죠? 이것도 그 신발 자체는 예쁘거든? 요것 때문에 좀 그래요. 요것 때문에 한 2급 현역? 2급 현역에서 3급 현역? 좀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살짝 아쉽다. 로고가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은 MMRB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1급으로 가버려? 축하드립니다. 1급 현역 받았습니다. 당당하게 가슴을 피고 현역 입대하세요. 요거는 1급 현역입니다. 이거는 달 가치가 없어. 제가 댓글 여러분한테 대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런 류의 스니커즈는 그냥 미니멀 쪽이 그냥 교과서야, 교과서. 요거는 조금 캐주얼한 맛이 나죠? 그래서 나는 조금 이런 흰 스니커즈인데 캐주얼 쪽으로도 매칭하고 싶다 하시면은 검솔도 좋아. 검솔이 좀 캐주얼한 느낌이 나거든. 요것도 좋아요. 프라다 테라코타 블랙. 테라코타 같은 경우는 제가 있어 봤거든? 거의 모든 모델 다 있어 봤거든? 지퍼 달린 것도 있어 봤고 이것저것 다 있어 봤는데 미니멀에 잘 어울리는 신발은 아니야. 그냥 뭔가 남친룩이라던가 그런 코디 있잖아요. 막 코트 입고 그런 코디는 진짜 깡패긴 하거든? 미니멀 느낌의 신발은 아니야. 요거는 4급 공익이야. 신발은 진짜 예쁜데 미니멀 쪽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말레젤라 독일군. 요것도 미니멀 쪽에 괜찮은데 엄청 1급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그리고 이게 좀 코디도 타요. 잘 입기가 조금 힘든 신발이라 미니멀로 요거는 2급 현역 드립니다. 띠린 2급 현역. 요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나서 보면 이렇게 흰색에다가 이렇게 절개 들어가서 그레이 들어가는 거랑 괜찮긴 한데 코디를 잘하기가 힘들어. 잘하는 분들 거 보고 참고하면 되긴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 신발을 신는 거보다 거기다가 이런 흰 스니커즈 신는 게 있잖아요. 그게 더 훨씬 미니멀하고 깔끔한 느낌이 훨씬 더 좋아. 프라다 에어클리퍼죠. 얼마 전에 다시 재발매해서 나왔던 걸 알고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 테라코타보다 낫다고 봐요. 차라리 테라코타보다는 미니멀 쪽이라던가 그런 쪽에 포인트 준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1급 현역은 아닙니다. 3급 현역 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더비류? 로퍼류? 아무튼 이런 구두 쪽에서 그런 미니멀 쪽이 엄청 예쁜 딱 맞는 신발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 일단 1급은 절대 아니고 2급 산 거 좀 애매하긴 한데 너무 다른 가격대에 예쁜 신발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이런 구두 쪽에서 이 가격대면은 마르니 거 살 것 같아. 마르니가 짱입니다. 3급 현역 드립니다. 나쁘진 않지만 굳이 이걸? 그런 느낌이라 3급 현역.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귀여워. 캐주얼한 느낌도 나고 이거 예뻐. 제가 이거 핑크 색깔 있거든? 못 신겠어요. 너무 튀어. 근데 흰 색깔은 진짜 예뻐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1급 현역이라고 생각해.
아크네에서 나온 신발이고요. 되게 무게가 많이 나가. 아크네가 착화감이 개똥입니다. 제가 맨하탄은 신어보진 않았지만 아크네 신발 한 5개 6개 신어봤는데 착화감은 대부분 똥이었어. 이것도 별로 안 좋아요. 신발이 무겁고 좀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미니멀 쪽에 난 괜찮다고 봐요. 좀 뭔가 아까 보였던 트리플로보다는 더 좋아요. 캐주얼한 느낌도 더해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아 요거는 좀 힘들어. 이거는 면제입니다. 이거는 미니멀 쪽에서 생존할 수 없어요. 면제예요. 들어가세요. 일단 왜 그러냐면 약간 흰색 스니커지면은 그냥 3급 이상은 먹고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뿅뿅이 디테일입니다. 뿅뿅뿅 구멍. 요거는 어떤 스니커즈든 있으면 솔직히 다 별로거든? 안 사는 게 나아. 그냥 컨버스 신는 게 나아요. 이건 핑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점박이 디테일, 이 엠보 디테일이 굉장히 별로입니다. 리코인스 리컨 로우죠? 리컨 로우인데 슬랙스에 신어도 되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나잖아요. 다크웨어에 좀 뭔가 그런 스트리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서 아 그래도 이거는 좀 미니멀 쪽엔 난 좀 별로라 생각함. 굳이 이거를? 그냥 딱 이 느낌이야. 굳이 이거? 이거는 3급 영역 정도 되는 것 같아. 뭐 이거를 미니멀로 사실 분들한테는 진짜 비추하고요. 루즈핏 팬츠에다가 매칭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근데 뭔가 이런 크롭 슬랙스는 좀 별로고 루즈한 데다 입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이 느낌은 좀 별로예요. 볼텍스 36,000원. 이 컬러는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미니멀이라고 해서 진짜 다 그냥 흰색 스니커즈, 더비, 구두, 부츠 이런 것만 신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깔끔한 운동화도 신는데 이 컬러면 괜찮아요. 대신에 진짜 위에를 진짜 깔끔하게 잘 입어야 돼. 이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3급 편역. 미니멀 신발로는 3급.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강하고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3급 편역인데 대신에 정말 슬랙스랑 뭐 안에 뭐 아우터랑 이런 것들을 잘 코디하면은 미니멀로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3급 편역. 근한 느낌. 코디를 할 때도 좀 이런 톤으로 코디를 하면은 난 괜찮을 것 같아. 아하, 이것도 제가 말했죠? 이런 스네커즈인데 뭔가 이런 미니멀에도 브랜드 로고가 주는 게 좀 강하긴 하거든? 이거는 대신 조건이 붙어요. 이런 크롭 슬랙스라던가 신발이 다 보이는 신발에서는 면제입니다. 대신에 루즈한 슬랙스로 덮는다고 이런 느낌의 앞에 이런 필라 로고 있잖아요. 이걸 좀 덮고 이것도 살짝 덮는 느낌이면은 미니멀에 신어도 돼. 근데 다만 이런 슬랙스 크롭 기장이라던가 데님 크롭 기장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미니멀 쪽에는 별로고 아까 그런 조건이 붙는 전제하에 이거는 3급 연역 드립니다. 필라는 제가 어린 친구들한테는 추천을 많이 하거든. 왜냐면 가격대도 저렴하고 캐주얼한 느낌이 괜찮아서. 근데 좀 살짝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깔끔한 흰 스니커즈 잘 나오는 데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데 사시는 걸 다 추천해요. 저 말 딱 맞아. 연령 제한이야. 연령 제한. 연령 제한이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은 아식스 젤 오마이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뭐 어글리 시즈인데 그냥 뭐 정석의 미니멀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니멀한 코디할 때 좀 포인트 되는 느낌으로 신을 수 있어요. 요거는 엄청 예쁘다는 느낌은 아니라 살짝 사파 미니멀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거 편약 드립니다. 그 다음은 꼼데 컨버스. 애매하다고 보거든? 근데 이게 이 꼼데 가로성 이 로고 있잖아요. 포인트가 될 때가 있고 포인트가 안 될 때가 있거든?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1급 편역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꼼데 가로송에다가 이 로고가 있어서 코디가 산다 예쁘다라는 게 있는 반면 아 정말 미니멀하게 잘 입었는데 이 꼼데 가로송 로고 때문에 망친다라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애매하긴 하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2급 편역. 그래도 괜찮긴 해. 괜찮긴 한데 가끔 가다가 미니멀 코디를 망치는 그런 포인트로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거는 2급 편역 느낌. 그래도 괜찮아요. 좋아. 기본 척 세븐티즈보다는 미니멀 파워가 좀 더 세긴 합니다.